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와 삼마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아도나이 샤마노 이치카타 이 타이틀로 메그미와 같이 하이마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아도나이 샤마, 슈 곳곳에 오라레루 또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노요나 나마에는 요 슈와 와타시다 쪽 미츠미카레루 또이 메시지가 아루 또 이마시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대 카미사마 고시자이마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카미사마노 레노 미츠미키 오케테 키테르 히토가 있고 귀신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죠. 맞다. 아쿠레노 미츠미키 오케테 키르 히토가 이루 또 이마시다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귀신의 인도함을 받고 22년 동안 무당을 했던 사람 함께 봤지 않습니까? 네, 센슈 아쿠레니 미츠미카르 테 22년간 리바이시 우르난시 토시테 키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종까지 되는 그런 일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소노요나 히토가 슈노 미츠비키 오케테 카미사마노 하드라키 비토 토시테 슈토 슈메 토시테 가에라타 고토모 미마시타.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자, 센슈니 시키즈이 테 하나시오 시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요 미츠비카레루 소리요 교모 지즈케테 하나시오 시타 토모이마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요 토노요니 미츠비테 쿠다사루.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셨는데. 세이쇼니와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요 미츠비테 오라레루 토가 있다리마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요 토노요니 미츠비쿤 데스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 주제에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카미사마노 미츠비키 갔다 와타시타치가 전부 싫고도 와데키나인 데스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나누려 그래요. 시카지 세이쇼도시테 카미사노 미츠비키 갔다 소레요 이쇼니 미츠비타이 토모이마스.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타츠노 것도 와카차이타이 토모이마스. 첫 번째는요. 다이치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노 칸쿄도시테 미츠비카네마스. 우리의 상황이나 와타시타치노 조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칸쿄도시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와타시타치노 스스베키 호코 미츠비테 쿠다사루데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시오 미루토 카미사마가 요나니 도이고토 이마시타.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니느웨니 이키나사이 토 메지마시타. 가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니 아나타다치가 쿠야타메오 시나카타라 호로보사레루 도이고토 스타에나사이 토 이마스. 그때 요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유경샤 요나와 도유 항노시마스카. 그러고 싶지 않았죠. 소시타고 나갔던데스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리와 이쯤 지분다죠 이스라엘을 이지메테 있다노데 무시로 카미사마니에트 호로보사레르 것도 내가테 있던데스. 그래서 요나 어떻게 했어요? 소리데 요나와 도시마시다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미고토바니 다시테 주중심하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니느웨는 한타이 호코니 후네니 노테 이키마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이고토가 오키마시다. 잘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음악구 스승들이 하자는 후난이 나가 그 아라신이 아운데스네.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히토비트가 민데 오버레신이 나니마. 배 있는 걸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후네로 가르고 쓰다면이 후네로 나간자로 이런 나 니모츠요 전부 소돈이 나게 다시 마시다. 근데 그때 이 풍랑이 요나는 자기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소노도키니 아라시와 요나와 これは 자신의 세이데 오키테르 것도 싯테 이마시다가 싯테 이나갔다노 데시오까? 알았죠. 요나와 아라시노 리우와 자신다 뜨고 싯테 있단데스네. 요나가 뱃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나와 소노 후나비토니 있단데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다. 그노 아라시와 와타시노 유에니 카미사마가 오코시타 모노다토. 그러니까 당신들 살고 싶으면 나를 바다로 던지시오. 네츠가 아나타 갔다가 타스카루다면이야 와타시 우미노 나카니 나게 다시나사이 또.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주저없이 그냥 던져버렸어요. 스르데 소레와 이토모토시 소노마마 모 아노 우미노 나카니 나게 꼰단데스네. 그러니까 풍랑이 멈춰버렸어. 스르또 혼토니 피타토 아노 아라시가 도맡단데스. 그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죠. 스르데 오키나 아사카라가 알아와레테 요나오 노미꼰데시마이마. 이때 요나 그 안에서 뭐 했어요? 근데 오키나 아사카라 나카데 요나와 나니오 시마시다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죠. 미카칸 단지키 시나가라 쿠야타메노를 싯단데스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도이고토 오키탄데스카. 3일째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이렇게 뱉어버려. 저도 미카메니 나루히 스르 오키나 사카나가 스르 우미베니 키테 소노 요나오 리크치니 하키다시탄데스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소레데 니느웨니 요나가 있다와케데스.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소시테 카미사마 이와레타 도리라고 도리 이와레타 도리고 또 스타에마스. 그때 그 완악했던 그
그 우리 안나처럼 안락했던 그 니느웨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시작하기 시작합니까? 또 안나시마는 가타쿠나나 고코로 못했다. 니느웨의 시도자치가 도시마시다까? 왕에서부터 집에 가축들까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오 가라. 이쪽의 시도자치는 이엔이 가테르 가축마대 뭐지? 뭐 단지키오 사셨다는데요. 성경에 보면 물도 못 마시겠다 그랬어요. 미즈모 노무고토가 되기려니 되기나요니 시탄데스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버려. 그야 타메오 신하사에토 오가 소니오니 메리오다 타시탄데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의 멸망하기 멸망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소시데 시와 주는 고코로 가에테 소노 니느웨 호르모스고토가 나이오니 미스카이다치니 메리시탄데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실 방향을 정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카미사마 와타시타치노 강교 조크 미테 와타시타치가 스무베키 미치에 또 그 미치비카레르 카미사마난데스.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오까? 여러분 그 필리핀에는 섬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필리핀과 시마가 닥상하는 데서네. 뭐 7,100 몇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 7,100 그라이노 시마가 아리마스. 그러니까 필리핀 이렇게 나라 지도를 보면 그릴 수도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따라 필리핀의 치즈와 그것도 뭐 무지카신데스. 어떤 거 같으냐면 과자를 발로 팍 밟아놓은 그 모습. 마르데 비스켓도 와시데 훈다 코나고나테이루 아노 코토니나테이루데스네. 그렇게 섬이 많은 필리핀인데. 네. 그러니까 시마가 닥상하리 마스 필리핀과 18명을 태운 한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주에 하치닝은 노세타스는 후네가 난파사를 대시마이마스. 17명이 죽어요. 네, 주 나나닝과 신대시마이마스. 그리고 남자 한 명만 삽니다. 네, 어떻고 시토리다키가 이끄도쿠 노쿠를 했던 데 나무 널판지를 타고 한 무인도에 도착한 거예요. 네, 이따오 스칸데 소시타는 무진도니 스키마시다. 간신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스케테 카미사마 혼토니 다스케테 쿠다스타테 감사시마스.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때문에 도대체 무시하시는데 또 열대 지방이라서 이제 느닷없이 큰 비가 막 내리고. 넷다이 지역이니까 이기다리 오하메가 후퇴기다리. 그래서 섬에 있는 큰 나뭇잎들 줄기들을 이렇게 갖고 왔어. 그래서 시마니아리는 핫바야 소위 모노 시로떼기단데스네. 그래가지고 그걸 천막처럼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만들었어. 에다, 소리대 핫바야 에다데 텐트놈 있다니 고야오 스쿠탄데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이까게지가 다때모 다르모 히토노 케하이 와리마센. 두 달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안 오. 이까게지가 다때모 구조스루 히토다치와 케마센. 세 달이 지났는데 구조할 사람이 안 온. 삼가게지 다따노니 맞다쿠 구조스루 히토다치와 미메 미에마센.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텐트 앞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굽고 있었어. 근데 아르 히와 그 우미데 사카나와 쯧테 돋테 소리요 텐트의 마에데 다키비요 시테 속에 야이테 있던데. 근데 바다 바람이 이렇게 확 불더니. 근데 가지가 찌엿고 휘태기때. 그 모닥불이 이 텐트로 번져가지고 텐트가 불이 막 나기. 다키비가 나도 텐트에 우쯧테 저 텐트가 가모 모야갔던데. 뜨거운 햇빛과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그 텐트인데. 아츠 이시다시야 카제오 후사이데 그리루 소리나 다이세츠나 텐토나노니 그게 막 타기 시작하니까 뭐 모야가 때는데스네 막 옆에 있는 모래도 막 던져보고 스나데 나게츠게 때 밑다리 막 옷으로도 막 쳐보고 했는데 불이 안 꺼졌어. 후쿠데 나토카네 고시때모 키와 기에나인데스. 그래서 바닷가로 막 달려가서 물을 길러와서 붓기도 하고 소리데 우미베니 때 우미요 구운데 소리요 히노나카니 나게트 밑다리 불을 끄는데 꺼지지도 않고 말이야. 때문에 나카나카 히와 개선하인데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연기를 많이 마셨나 봐요. 와 손나카데 괴물이요 딱상 쓰때시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 막 코코 새끼 건데 뭐 기우시라테 시마에 마시다.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도리오도 시간가 닿다가 와까리마센. 근데 뺨이 너무 따갑더래요. 때문에 나카 그 호뻬따가 히리리 시테루 간지가 시던데스네. 눈을 떠봤어요. 네, 매우 아키토이마시다. 그때 어떤 필리핀 사람이 위에서 자기 뺨을 막 때리고 있대. 나도 필리핀 증나가 집은 호뺐다고 다들 때리는 데 아리마센까. 까무스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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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무스타까 이러면서. 마카토가 뭔가 스무타까 고이시나가라 다들 때리는데스. 아, 진짜 필리핀 말에 괜찮습니까? 혼자 필리핀은 고도발한데스요. 다이지브데스카 뜻이 미난데스요. 그 대신 좀 동남아 쪽 이렇게 말이 좀 똑딱거리잖아요. 동남아시아는 또 고도발 뜻이나 시도치도치나가 길에 때리는 하츠동란데스네. 우리 같으면 까무스타까 이렇게 할 텐데. 여자들 막 한다 까무스타까 또 이런 데스가 까무스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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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나가 고유 도모티를 간지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다고 이제 그때 안심을 하는 거죠. 아 다스카타 또 안심했다는데스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네 도야 또 고구마한테 고려했던데스가 또 기했던데스네. 이 텐트가 타면서 연기가
높이 올라갔나 봐요. 지치바구는 텐트가 모였대. 그로이 개무리가 텐트에 와갔단데스네. 멀리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무인도인데 연기가 나는 걸 보니까. 근데 그 도쿠데 후네는 시사치가 무진도라노니 개무리가 닿대일까라 후시기다나 또 못단데스네.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와봤다는. 소시대 모치카시타라 또 소시대 와자와자 무진도지 기타. 그래서 이 사람이 3개월 반 만에 구조를 됐다. 근데 3개월째 항이 얏또 구조사랬단데스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햇빛을 가려주고 자기 이 바람으로 비로부터 피해준 그 집이 타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랬고 긴박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집은 네토마리스로 타지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히가스 이때 모양이 되었으니까 도대모 긴박한 조타에 가까이 있다고 되죠. 자기로서는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도대모 그릇이 곤란한 조타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사용을 이용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일로 사용하셨다. 시카치 카미사마 소리나 곤란하고 또 무시로 칼을 주조스러운 것에 또 미치겠다 이것도 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 조건을 통해서 수준의 길에 또 미치게 되다사르 이것도 나. 한국의 사랑의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군이 아이노 교회 또 요바레르 교회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네. 도지 오카눔 선생이가 이키테이라샤다 도키노 코토난데스가 자기 교회에 부교역자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소노 선생은 후쿠 복시 선생의 히토리노 코토난데스가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특별한 사역도 잘 못하고 이러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복가이모 아마 음악고 이카나갔다 소데스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대요. 저는 후쿠 복시 선생이가 선생 와다시 야마니 기도원에 있대 40일 시간 단직 기도를 시대 기마스. 그래서 산 기도원에 가서 이분이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야마니 기도원에 있대 후쿠 복시 선생이가 뭔가 단직 기도를 하지 못했다 와けですね. 근데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시카시 단직기 이노리 치우니 낙그나테 시마탄데스. 이거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기누리 나카데 치카라 우케타 와케데모 나쿠 뭐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나카 다마모노 우케타 와케데모 나쿠 그냥 금식 기도하다 이렇게 굶어 죽으신 거예요. 단지 기누리 나카데 뭐 이와이루 그 위에 때 낙그나테 시마탄데스네.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냥 무슨 순교도 아니고 그래서 소유 낙그나탄데스 본데스가 중교도모 나카 이지라시 아무리 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나카 카미사마니도 테이코니 나라나이 시니카타 다탄데스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의 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근데 소유 것도가 났대 좀 낙그나타 부키 선생의 이에니 도유 것도가 기타가 또 이마스도 그 집에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예 소노 낙그나타 선생님이와 무스코상가 있던데스네.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 거는 받아서 알겠는데 가기 싫고 주의 미치비키와 슈카라 메시가타노데 이카나케로 이케나이노니 테모 이키타쿠나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다면 주의 시오에니 미치 아이무비키카 도까 막 갓도 추다다 소데스. 근데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주의 종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 시카시노 시민 오토상 낙그났다. 그것도 밑에 시로 시민의 미치 있고 또 그걸로 기베다 소데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무속상가 이마 복시 선생이 났대 복가요 시대를 냈으네. 그분이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래요. 예, 저는 선생이 한국군의 이찬수. 또 남아요 복시 선생인데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히토난데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는 그런 죽음으로 상황을 만드셨지만은 카미사마 소노 이창수 선생의 오토상가 혼토니 난토모 이에나이 시니카타오 시테 이코니 나카타모시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카미사마 소노요나 관계 조교데모 무시로 소리 모치이테 모토 오키나 미오 무스부코토 데키루요니 무스코도시데 하다라에테 있단데스. 또 이찬수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찬수 낙그나타 이찬수 선생 참 무스코노 이찬수 선생의 타치바카라 미루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놓고 자기를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래서 도시대 이런 거 와카나 조타에 카미사마와 소노 오토상 시오 도시대 지분과 아이오메키 미치에 또 미치미데 쌌다 또 고백하고 있대만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상황이 있고 많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이타 와타시타치와 그 진선나가 이런 다운의 환경 조교 이런 나 조교가 아리마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죠. 곤난나 환경 조교니 나를 도끼가 아리마스.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릇이 환경 조교 조카를 도끼가 아리마스. 근데 보면 대부분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만 하고 끝낸다는 거죠. 지금 서 있다 나가 다다 그릇인데 막갈이 이루.
人がいるんですね。聖書は뭐라고말씀하십니까しかし聖書は何と書いてありますか。하나님은상황과환경을통해서우리가나아갈바를인도하신다고하십니다。神様はそのような環境状況を通しても私たちが進むべき道へと導いてくださる方だと。그렇다면우리는그힘든어떤상황과환경속에서우리의반응은어떻게되느냐。だとしたらそのような私は例えば苦しい環境状況だとも私たちはどのように反応を示すべきなんでしょうか。그상황속에서。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나를향하신하나님의인도하심은무엇이냐。私への神様の導きは何だろうか。이상황속에서このような状況の中、나를향하신하나님의메시지가무엇이냐。私への神様のメッセージは何だろうか。하나님은지금나에게무엇을하기를원하시느냐。神様は私に今何をしてほしいのか。여기에초점을두고살아야된다。そこに焦点を合わせて生きるべき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아멘이십니까。아멘でしょうか。그렇게하나님의인도하신대로살아가는그것。そのような導きを受けて生きるそれ。그것이바로여호와삼마의삶이라는것이고。それがアドナイシャマの生き方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하나님의인도하심대로살아가는믿음의사람의모습이라는것。神様の導き通りに生きる信仰の人の生き方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아멘이십니까？아멘でしょうか？우리삶에어떻게항상좋을수가있습니까？実は私は人生一もいいことばっかり起きるんじゃありません。이땅에선절대그런일이없다고했죠。実はそんなことが続くことはありません。힘들때어떻게됩니까？苦しい時にはどうなりますか？더하나님께초점을맞추셔그리시기를하기싫어도뭐또쇼때문에하나님께아와세때아이무빅기는데이상황에서내가어디로나아가야될방향을찾으셔야됩니다이마この状況で私がどこに進むべきかその方向を見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아멘이십니까아멘でしょうか기억하십시오心に留めてください두번째입니다2番目です하나님은우리를말씀을통해서인도하십니다하나님은미고토바를통해私たちを導きます우리가이렇게드리는이예배이예배를통해서이예배를통해서주시는말씀이것을우리를인도하시기도하고この礼拝を通して語られる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を導いたりします우리가기도할때あるいは祈り時찬양할때賛美を捧げる時교제를나눌때お互いに交わりをする時성령의음성으로도우리를인도하시기도하고聖霊の御声によって私たちも私たちを導きます또성경의말씀으로우리를인도하시기도한다また聖書の御言葉を持って私たちを導いたりします여러분한국에이연수라고하는 CCM 가수가있습니다韓国にイヨンスというコスペルシンガーがいます젊은자매인데요とても若い姉妹なんですね지금으로부터한십몇년전에의사로부터유방암이라고하는말을듣습니다이작から유강다또이와타사れてしまいます그래서어우힘들었지만계속그래도투병생활을했어요とても苦しい中で闘病生活が続きました몇년지나서의사로부터자궁경부암으로이전됐다고하는말을듣습니다그리고몇년経って난또子宮頸癌に転移されたと言われてしまいます젊은날에정말인생이다끝나는줄알았대若いのに自分の人生はもう終わったと思ったそうです그런힘든마음에자기가할수있는건기도밖에없기에このような苦しい辛い中で自分にできることは祈りしかない병원침대에서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했대병원의베드옆에앉아때하나님께이노리이노리이노다소그때자기마음에서계속이렇게떠올려지는말씀이있었는데その時に心に浮かんでくる聖書の御言葉があったそうです이말씀이자꾸자기를힘을주시대その御言葉に励まされた그리고내가지금이병원침대에서무엇을해야될지를알게해주시더そして今この病院のこのベッドの中で自分が何をすべきなのかそれを教えてくださった그말씀은시편27편1절의말씀이었다고합니다その御言葉は詩編27編1節の言葉でした여호와는나의빛이요나의구원이시니내가누구를두려워하리요여호와는내생명의능력이시니내가누구를무서워하리요主は私の光私の救い誰を私は恐れよう主は私の命の砦で誰を私は怖がろう이자매는이암의고통속에서도계속이말씀붙잡았대その姉妹は癌による苦しみの中でこの御言葉を握りしめていた주님이내생명의능력이십니다主は私の命の力なんです주님이내빛이되시고내구원이되시고내생명이되십니다主は私の光救い命なんです이질병의고통두려워하지않겠습니다この病私は恐れません믿음으로믿음으로암과싸우기시작했어요信仰を持って信仰を持ってこの癌と戦っていたんですね그런데기적적으로그암이다나은거예요その中で奇跡的にその癌が癒されたんです그래서지금그자매는자기가겪었던그믿음의간증을
책으로 써서 지금 나와 있고요. 소시대 소노하는 시마이와 지분노 소노 도비오세카츠 아카시오시대 홍리시대 다시 되는 데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소시대 산비노 하다라키 비토니나테 한국だけじゃなくて 호카노 군인이테 산베노 하다라키오시테이마스.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서 그렇게 막 암과 믿음으로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지민과 병원에 강도 타타카테타도끼니 항상 이 마음이 작아지려고 할 때 이쯤은 코코로가 찌싹고 지치고모토 스르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하는 미고토 바토 그리고 눈물로 이 찬양을 불렀다 그러더라. 나미다데 코노 산비오 우타타 소데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마몰라렐루칼라 알라시노나카니 이루토키모 슈가 마몰라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면서 하나님 붙잡았대. 고노 산비오 나미다오 모테 우타이나가라 슈니 스가리 스이타. 몇 번이고 이 치료 받는 걸 포기하고 싶었대. 뭐 난도모 고노 치료를 아키라메타이 토 모테 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았고. 소노 단면이 미고토바오 토라이. 그때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소노 도키니 고노 산비오 모테 가미사미 에이코 사사게타.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その結果神様に用いられるその賛美の働き人として用い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神様は 御言葉を持って私たちを導きます.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使徒の働き 27章には 使徒 바울に関する話が出ています.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章 23節です.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私の使っている神の御使いが私の前に立ってこう言いました.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내 옆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더래. 神様に このように言いなさいとそういうことを受け取って使わされた御使いが私のそばに来てこのように言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これはどういう状況だかと言いますと、サドバウリ 200몇십 명이 함께 배를 타고 움직일 때 히토바우르가 200何人と 一緒に 船に 乗って 이동する時でした. 그때 이 배가 또 풍랑을 만나죠. そしてこの船がまた嵐に遭います.
오늘 설교에 굉장히 풍랑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라시가 겪고 새끼로 나가 도조시마스께도 뭐. 근데 이 배가 다 부서진단 말. 그래서 흔해가 아라시니요 때만 고 구닥 고아래 때 있다. 몇백 명의 배 안에서 이렇게 분 바닥 가운데 다 빠져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럼 뭐 남약근인가 뭐 우민이 나가니 오버릴 때 시지손이 나리마스. 그때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소노도끼니 고노 고토바와 같았단데스네. 그때 죄사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소노도끼니 시는 미스카이가 난또 이마시다까. 이 사자를 보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다 너에게 주셨다. 자, 이시연이 여미마쇼. 세노. 오소레테와 이케마센. 바울로 아나타와 가나라즈 가이자르 노 마에니 타치마스. 소시테 카미와 아나타 토 도센 시테이루 히토비토 오 미나 아나타니 오아타에니 났다 노데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토바울이가 코노 고토바오 키이타 도키니 도시마시다카.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을. 네, 오나니 그 후네노 나카니 히토비토니 코노요니 이마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시오니 세노. 데스카라 미나상 겐키오 다시나사이. 스베테 와타시니 지키라레타 도리니 나루토 와타시와 카미니요테 신지테 이마스. 이렇게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로. 코네오니 시도 바울이가 카미사노 이것도 뭐 생갱스는 데스네.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코네오니 신고 못해 카레로 미치비탄 데스. 그들을 믿음으로 안심시키고. 카레로 신고니요테 그 안심사세마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 때. 근데 카미사모 미치미르 요니시탄 데스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이고토가 오키탄 데쇼.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육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카레가 카미사마니 다스키라레 때 안전히 리크치니 스크고토가 되겠다는 데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카미사마와 고지시도 미고토바 오크때 미고토바니요 때 미치비크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카미사마 미고토바 기자도끼니와 와타다치와 도스레바 인데시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시노 미고토바 이온데 와타다치와 도시마스. 말씀대로 방향을 바꾸고. 그럼 미고토바 도리니 지분도 수백의 호흡고 가했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 못해 오고나때 이거것도란데서네.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는 이말했다 도르니 오고나오것도란데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다 시대로 닦기 되어나크. 움직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가르다오 못해 고도시 직고스르것도란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래가 감히사마나 미고토바나 미지비키니요때 이끼르것도란데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감히사 미즈미키 토오르니 이끼르 히토노 이키카타가 마사니 고래난데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니요라 히토니 나르고토 오시노 미나니요때 시크크시마스.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열매들의 관심을 갖습니다. 히토와 키오미를 느끼니 그는 스지나리니나테이르 그는 미 그는 미니 관심을 심했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 열매를 막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노 미 호시나 또 오모운데스. 그러다 보면 그 나무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시간이 혼돈이 지원하고 또 왔으려 되시마이운데스네. 점점 주렁주렁 예쁘게 열려 있는 그 열매만 관심을 갖게 돼. 그래서 기니 그는 후사후사 싶다 그는 미 미밖까리 히토비토와 관심을 요새는데스께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소시대 지금은 다테바 지분을 지나나이 우치니 또 자기 욕심에. 보다 지분노 그 욕구가 됐대. 귀신에게 끌려 사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다라고 하는. 지분의 욕구니요 때 악그레니 그 십발을 때 그는 미치욕기를 히토가 오고 이르때고도란데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 있는 열매들의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러세요? 시카지 카미사마와 소년이 스지나리나 때를 미 스가 미노때로서 기요미 때 도찌요미를 또 모이마스까? 하나님은 열려 있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카미사마와 소년 미제나 그때 소년 미요 무슨 대로 진짜 소년 키 소놈으로 오미른데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카미사마와 고시하이마시다. 열매 한번 열렸다가 떨어지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까이 무슨 대와 옷지르 손에 미가 다지 대만하크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이 미요 나라세르 기가 다지다 또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쁘게 열렸다 떨어지는 그 열매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지레니 미노떼 소치떼 쿠타테시마오 미데와나쿠 바람이 불던 비바람이 치던 아멘이 흐라네테모 가전이 흐라네테모 어떤 기후에도 환경에도 상관없이 이런 도노요나 강경이 관계나쿠 항상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강경 요라주니 있지만 요이 미에 무스바세루 진이나루 것도가 지우다루 것도 신임하셔.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옵까. 열매보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사는 거. 미요리모 소노 요기 미요 나라세루 소노 기니 관심고 못때 소노요나 기니 나떼기마셔. 그것이 진리를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래가 신이 언디기 떼기로 히토노 이치카타 되어리마스. 여호와 산마의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나무와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두나이 샤마노 요나 이치카타오 쓰루 히토로 이치카타데 돈 도유 이치카타란데.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 그런 것에 의해서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야. 소노야나 이치카타 쓰루 히토와 메니메르 강경이었대 지분과 업부 다운 소노야나 것도가 나인데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다 더 많이 갖고 사는 거 중요해. 이런中で, 뭐또 탁상 넘어노 테니일에 뛰기로 것도 뭐 모치로 지옥 가무시라.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아요. 난이 뭐 나의 것도 요리면 아는 것도가 이되쇼. 또늘 고생만 하면서 사는 것보다 좀더 편하게 사는 건더 나아요. 있지만 그루 바깥에 시트 마주치기 그리로리면 뭐또 라쿠나 세까지 쓰는 것도 모치로 이해됐어. 하지만. 시카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카시 뭐또 다진한 것도가 아는데스. 바로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쿠이 웃기라리를 히토토시테 이키루 것도 이치반 다이지나한데스.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모토 테니리타이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모 모토 라쿠니 크라시타이 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스쿠이 웃기라리를 신쿠나 히토토시테 이키루 것도 내 마음은 좀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시카시 데모 야빠리 모토 호시 소유 오모이가 아르가 유니 와타시치와 난토 유운데시오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 시 와타시와 슈노 하타나쿠 다메니 모토 그 부시스가 호시인데스. 이런 진짜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그는 이제 카미사마는 미고코로노 오 이와케니 시테 손토와 지분도 욕구 미타서 토스루 히토가 이룬데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모신 하나님은 그 거짓말 속지 않으신다. 시카시 와타시를 코코노 오츠 미토레르 시와 소노요나 이치바리노 고토바니와 담아서리마세.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것보다도 카미사마와 도노그라이 자이상을 못때 카미사마를 하다라키 쓰를까 소리오 미는자나크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 소노히토가 에인노 이노치오 못때 스쿠아리를 신고가 아룰까 소노 이키카타 시테룰까 소유 도코로 미는티고토란데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고리가시가 와타시다치지 모토메토 오라레루 신고노 이키카타란데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의 삶이 소노요나 이키카타가 슈 곳곳에 오라레루 아두나 이샤마노 이키카타데모 아리마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나상 오보이테 구다사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와타시다치는 환경 조경을 도시되 수메키 방향에 또 미치베테 구다사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맞다. 하나님은 미고토바오 도시되 와타시다치 미치베테 구다사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소노 미치비카레루 도키니 스베키 고토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노 미치비키니 주즈스르 고코로 모테 오코나우 코토 데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소래대 예수사마가 오셨다. 오늘 요이 미오 무스부 좋은 나무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기 미토나루 와타시다치 나루고토 오시노 미나니 요테 시쿠쿠시마.